언니 안주거리도 떨어지고 술독도 비었어. 주문해야겠는데. 그래? 언니 돈 없어? 어떡해. 야, 장사는 안 되지. 아니, 거기다가 식대세 값은 오르지. 몇 달째 아니, 돈이 안 들어오는데 늘 적자지 뭐. 아니, 그럼 어떡해? 어? 당장 손님 받으려면 빈대떡이라도 부쳐야 되는데 밀가루도 다 떨어졌어. 당장 급증 구할 데도 없어? 여기저기 빚이 산더미처럼 널렸단 말이야. 그리고 사람들 요즘 내가 돈 구워달랄까 봐 나만 보면 다 도망다녀. 언니 사채까지 써? 아 그럼 어떻게 해? 당장 돈 막을 때는 널렸지. 돈 나올 구멍은 없지. 야 사채 아니라 막말로 사채 하라비라도 갖다 써야지. 야 그리고 니네들 월급 그거 뭐 돈 벌어서 준 줄 알아? 그것도 사채비 꿔가지고 다 준 거라고. 아이고 참. 그렇게라도 우리 생각해 준 건 고마운데 아휴 사채 그거 이제 장난 아니라던데. 아 몰라 몰라 어떻게 뭐 되겠지 뭐. 아 어떡하냐. 널 보면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. 포졸복을 입고 있을 땐 사내처럼 씩씩한 여자를, 그리고 이렇게 한복 입고 있을 땐 아주 예쁘고 아주 청순한 그런 여자로 보여. 근데 저 보따리 뭐야? 아 포졸복 들었어요. 오포교님이 한복을 좋아해서 보따리에 늘 옷을 싸가지고 다니거든요. 이중으로 힘들어 죽겠어요. 아유 귀여워. 내가 여자라는 거 아무도 모르겠죠? 아유 당연하지. 나도 네가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걸? 저 근데 우리는 도대체 시가 언제 올려요? 아유 나도 당장 하고 싶은데 뭐 아직 돈도 없고. 돈이 뭐가 필요한가? 우리 사랑만 있으면 되지. 원풍이님! 원풍이님! 아니, 어퍼기님 여기서 뭐 한대요? 아니,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. 아, 저 가인애는 누구요? 저 여자? 네. 나도 몰라. 근데 어떻게 알아? 아따, 나가 아까 찍었죠. 어쩌볼 때 숙 닦이는 걸 봤는데 뭔 소리 한다요? 방포절,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빨리 관하러 가자. 아따, 내가 여자 사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뭔 시집을 저렇게 된대냐? 아이고, 집 좋네 그래, 응? 어? 뭐야? 뭐야? 아니 돈 떼드시고 어디서 사시나 했더니 아니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에 사시네? 어? 돈 갚어 갚는다고. 그러니까 행패 부리지 말고 얼마 가? 행패? 아니 행패라니 꼬간 돈 안 갚고 배째라 하는 그쪽이 행패시겠지. 얘들아 한 냥이라도 돈 데리고 있으면 죄다 붙여버려. 어머 저기요 뭐, 얘 뭐 하는 거야? 어머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 돈을 안 주신다 그렇지. 아니 우리 뭐 땅 파서 장사하나? 어? 아니 우리도 돈 될 만한 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. 아무튼 어? 여기 허락 없이 이 물건들에 손만 대봐. 그럼 아주 그냥 이자가 배로 늘어날 테니까 알았어? 어머 뭐 하는 거야? 잘한다 잘한다. 아이고 이쁘다. 왜 우리한테까지 붙여요? 아니 제때 네. 돈만 줘봐 그럼 문제 없지. 만! 여차하면 니게들도 팔아버릴 수 있다 이거야 알겠어? 아니 잠깐만 근데 왜 난 안 붙여? 나도 붙여야 돼. 너는 그냥 팔 수가 없어. 좀 손을 봐서 팔아야 되는데 말이야. 그럼 견적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. 그럼 우리가 손해잖아. 응? 안 그러냐 얘들아. 아니 그러니까 좀 나한테 좀 돈 좀 꿔달라는 거 아니냐? 그것도 아주 많이. 아 그래 내가 저 너야 내가 동생 같으니까 내 있는 대로 너 다 준다 솔직히. 근데 너 알다시피 내가 완전 거지 아니냐. 내가 뭐 무슨 돈이 있냐. 아, 그럼 누구 다른 사람한테 빌릴 만한 사람 없을까? 글쎄 뭐 형방한테 한번 얘기해보지. 응? 형방? 아 참. 아니 오빠야 내가 편하니까 말하지. 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 입에도 안 떨어진단 말이야. 아주 그러지 말고 오빠가 좀 대신 말해주면 안 될까? 형아치. 아이고 저기 저 아니 뭐 이렇게 대낮에 꿈뻑뻑 이렇게 졸고래요? 어젯밤에 뭐 했나? 아유, 나 모처럼 여기서 그냥 한잠 자고 있는데 잠 깨우고 그래. 아 참 저 내 무슨 급한 일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오? 뭐 급한 일? 예 무슨 감찰이라도 나왔어? 아니 그 감찰이 아니고 저 급한 저 뭐 좀 저
돈 좀 꿀라 그러는데. 에이, 아 무슨 그런 일로 때 낮잠을 깨우고 그래. 아, 미안해. 저 사진 그게 아니고 우리 저 명언이가 급전이 필요해서 돈 좀 꺼주셔. 예? 아, 나 개털이야 개털. 아, 개털은 무슨 개털이에요. 아까 보니까 저작거리에서 그냥 삥땅 치는 거 막 난리나고 막 주머니 쑥쑥 들어가고 난리나던데. 아이, 아, 그건 우리 관할을 위해서 내가 진행비조로 내 협찬 받은 거지. 내 주머니로 들어간 거 아무런 없어. 알잖아 내 스타일. 아이, 뭐 다 알아요. 야, 저 그럼 저 뒤져가지고서 내가 한 푼이라도 나오면 그냥 기대기 한 대 때려. 아니 무슨 아, 형방한테 무슨 그 포졸이 감히 그 아, 양아치들이 하는 행태를 부려. 아니 내가 저 실수했어요. 내가 아무래면 저 형방 씨한테 양아치 짓 하겠어요? 그 안 그래? 저기 형방 오빠, 아 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겠어. 그래. 나 백냥만 좀 통해줘. 아, 그래. 백냥식이나 무이자로? 아 저기 많이는 못 쳐줘도 내가 3%는 쳐줄게. 3%? 야 요즘 대출이자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야 실망스럽다 3%라니 진짜. 아, 와, 알았어. 그럼 10% 쳐줄게. 아, 10%? 아, 그럼 내가 꺼주지. 마침 내가 가진 돈이 있어가지고 야, 정말 적절할 때 온 거야. 수십냥. 아니, 내가 100냥을 꺼달라고 했더니 아, 왜 10냥을 까서 줘? 헤헤, 아, 선이자 떼고 줘야지 계산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, 저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무슨 선이자를 띄고래요? 아이고 참, 매도 먼저 막는 게 낫다고 이자도 먼저 떼는 게 좋은 거 아니야. 그래서 뗀 거야. 사람들이 무슨 윽박 지르고 말만 한 게. 아, 내가 뭐 윽박 지러. 아니니까 그러지. 자, 여기 90냥 하고 너 아까 10냥 있다고 그랬지? 줘봐. 어, 여기. 자, 여기 10냥. 그럼 도합 100냥. 나 이거 원금하고 이자 다 갚았어. 우리 사이의 계산 끝난 거니까 더 이상 두 번 다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고. 그래. 어이, 장난해? 하하, 장난. 뭘 장난해? 아니, 어제까지 원금하고 이자하고 100냥이었으면 오늘은 101냥을 계산해야 맞지, 이 사람은. 참나. 아이고, 고작 그 한 냥 가지고 진짜. 아이고, 지사하게. 아, 그거 좀 깎아줘. 이 아줌마 정말 웃긴 아줌마네. 아줌마? 아니 결혼도 안 한 처녀보고 누가 아줌마야 갖다 대고. 아니 대기 아줌마건 처녀건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. 야 그래 여기 봐봐. 여기 보면은 분명히 어? 분명히 써 있잖아. 어? 자 원금과 이자를 단 한 냥이라도 날짜를 어길 시에는 그 두 배를 갚는다. 아니 지금 우리들아 두 배를 달라는 거야? 아니 내가 달라 그랬나? 아니 택들이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. 아니 그럼 약속을 지켜야지 이 사람들아. 어떻게 부리지 마. 나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. 그런 줄 알아. 어허 못 줘? 어 그렇게 나오시겠다. 어 어디 한번 보자. 헐샤 헐샤 헐구야. 빨리 옷 입어요. 망측하게 뭐 하는 짓이에요. 너무 시원하다. 몸매 좋은데? 너 지금 농담할 때야? 아 미안해.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 나왔지. 아, 지금 뭐 하는 거야? 빨리 옷 입어! 아니 돈을 받아서 휴가를 가야 되는데 아 휴가를 못 가게 됐으니 이거 어쩌나? 여기서 휴가를 즐기는 수밖에. 얘들아 가자! 어머 야! 빨리